역시내세 근본적 도전이 역사의 왜곡을 막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금 오늘 총회를 축하드리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성길 시인님 네. 축시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금 낭송을 못하시는 상황이고요. 이주환 선생님의 역사 강연이 있겠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정리해 오신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말을 보면 참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한 압축적인 뜻을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이 결코 따로 분리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상한가, 사유한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과거와 미래를 이끌어가고 규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도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는 우리 삶에 대한 과거를 보는 관점이고 견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이 바로 현재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작년도 2015년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역시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올해 내내 이어질 화두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겠죠. 처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그 당시 이슈가 됐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보면 아마 그때도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 교학사교과서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역시 정말 뼈 아픈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2013년도에 있었던 그 교학사, 결국 교과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시민들의 힘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채택률이 제로가 됐죠. 제로가 된 상황에서 바로 이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기였었죠. 결국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가 기억하는가가 이 사회를 결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해서 변화시켰던 일대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짐했습니까? 기억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핵심입니다. 기억을 하는 것, 기억을 남기는 것, 기억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를 살고 그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를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기억인데 그것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할 것은 그러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역사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사실입니다. 팩트. 만약에 팩트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역사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살인사건을 갖고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또는 계획에 의한 치밀한 계획살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어야 그것을 둘러싼 해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출발은 팩트고 그 다음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 이것이 역사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정교과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죠. 공개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화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과연 어떤 사실들을 담고 있으며 그 사실들은 과연 어떤 역사관을 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추진되고 있는 그 국정교과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배웠던 국정교과서, 2011년도 이후에 소위 말해서 역사교과서가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기 이전에 국정교과서가 과연 어떤 사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그 팩트를 확인해 보면 과연 지금 현재를 지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과거를 지배하고 어떻게 미래를 지배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다시 국정교과서로 환원이 되고 있는 추세인 건데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교과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맨 앞에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책이든, 특히 이것은 교과서입니다. 한 사람의 저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기간과 에너지와 물량을 동원해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듣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 하나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아주 낱낱이 분석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문장과 달리 지도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장은 수많은 사실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길게. 그런데 지도는 뭐냐면 그 수많은 문장,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장과 얼마나 많은 분량을 표현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과 사상과 관점을 하나의 지도로 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역사교과서를 보든, 역사교과서에서 핵심은 앞에 이 지도를 보면 이 역사교과서가 어떤 사실들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도예요. 근데 무심코 우리도 이것을 파왔고 놀랍게도 지금도 이것을 배워왔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검정교과서도, 그리고 국정교과서가 되면 또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 역사교과서가 소설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첫 지도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자, 누렇게 지금 네 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가 과연 어떤 지역인지 여기에 보겠습니다. 고대 문명권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시험에 고대 문명권이 아닌 것은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이든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그냥 기계적인 보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 지도를 보게 될까요? 자, 이 책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교과서를 낸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편찬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볼까요? 이 네 지역이 고대 문명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일까요? 팩트가 아니면 역사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면 이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여기에는 아메리카도 안 나타나 있죠? 나머지 지역은 고대 문명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네 군데만 고대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고 고대 문명에 인간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문명이 없었다. 그러면 문명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문명을 이루고 있는 주체, 인간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대한 논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문명을 이룰 수 없는 인간, 그야말로 야만이 존재했었다라는 팩트를 전제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군데 지역에서 또 한 가지 여기 가장 구심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장이 되고 있죠. 이 구심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 네 군데에 고대 문명이 있었고 그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이렇게 네 군데로 해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 어쨌든 두 개 다 어쨌든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인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문화, 문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 역사 교과서인데 우리 역사적 공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적 공간은 지금 현재 20세기에 들어서는 비록 한반도로 제외되어 있지만 그 이전, 20세기 이전의 역사적 공간은 이 대륙과 한반도와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 공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미 근거 있게 밝혀져 있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문명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도가 표시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는 고유한 우리 역사적 공간에서의 우리의 문명은 없었던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야만의 역사적 공간에 과연 그 문명의 보급이 된 주체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중국의 문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중국의 문명을 보급받아서 그 이후에 야만의 상태를 극복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것을 추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마치 상식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권, 여러분들 여기에 그 연배가 저보다 높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른바 이 4대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부터 누가 써왔는지는 모르지만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4대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게 이 세계 학계나 다른 쪽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 말을 회자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봤더니 일제강점기 때 도쿄제국대학의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이더라고요. 이른바 4대 문명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그 학창시절에, 그리고 아마도 여기 또 계신 분들이 많이 그 접하셨겠지만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특히 또 80년대, 90년대 많이 회자되고 있다가 지금은 사실은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사라져버렸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한번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대학에서 나왔던 일본 학자가 만들어낸 말이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팩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팩트를
나름대로 자기 관점에 따라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장면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역사 교과서, 역시 이게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인데 두 번째로 그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우연히 실렸을까요? 천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 최종적인 결론을 그리고 그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지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우리의 미래이자 현재인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지도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 역사의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동방 문화권. 그러면 동방은 누구를 주체로 한, 누구를 기준으로 한 동방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책이에요.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머릿말에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역사 과목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성을 깨닫고 누구나 다 자기가 주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관점인 거지 남을 지배하는 관점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힘, 그리고 자기가 헤쳐나갈 자기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가져야만 남도 또 다른 나로서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지배하거나 침략하고자 하는 사상으로부터 절대 영향받지 않겠죠. 누구나 다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객체가 되거나 또는 지배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 공간을 아까 첫 번째 지도, 두 번째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맥락을 이어서 보시면 역시 중국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과 동방, 화남 문화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인가요? 이것도 팩트가 아니죠. 왜 팩트가 아니냐 하면 하나의 실제로 있었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팩트인 건데 그 다음 우리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체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팩트는 우리의 주체적 관점에서는 팩트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학에 있어서의 관점, 역사의식의 문제, 역사해석의 문제가 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팩트들도 어떠한 관점과 입장에 따라 선택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자체가 우리는 항상 객체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전에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른바 우리 문명권을, 고대 문명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역사의 출발을 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선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조선과 그리고 그 조선 이전에 있었던 옛날의 조선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그 고조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옛날의 조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황후 문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황후 문명 이전에 유아 문명이 또 발견이 됐죠.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는 황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 문명의 중심권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유아 문명, 홍산 문명이 발견되면서 그쪽의 역사들을 황하 문명보다 앞섰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자기네 중화 문명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20세기 이후에. 자, 그런데 그거는 별개로 쳐도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선 문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에는 우리의 민족이 살고 있었던 역사적 공간이었으니까요. 여기는 별개로 친다. 그것은 뭐 하나의 역사적 과제로 해서 우리가 설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쪽지역이 우리 역사적 공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문명의 내용들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제외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것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짧은 문장인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보신 지도 머릿속에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지도 옆에 실려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축적인 내용이라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읽을 때는 선사시대, 역사시대, 그러면 역사시대가 있고 역사 이전 시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 사용의 여부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사, 시대. 그러면 문자를 기록한 역사, 시대는 지금 세계 학회에서 몇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는가 하면 5,0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 그러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5,000년 이전에? 아니죠.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자가 만들어졌던 것도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문자가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70만 년 전부터 여기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 세계적으로 250만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250만 년 전. 자, 그러면 여기 250만 년 전이라고 하는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250만 년 전의 그 역사 속에서 5,000년이라고 한다면 그 5,000년은 99.99%의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0.0 몇 퍼센트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인류 역사는 버린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말하고 역사시대는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이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익히 우리가 접했던 역사책을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각 부분이 돼 있어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타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역사책의 기준과 그 구성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왜?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건 뭡니까? 도구죠. 인간의 손끝에서 인간이 창조해낸 하나의 도구죠. 그런데 이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구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삶 속에서의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고 그 도구를 사용한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줬던 전체적인 맥락이 여기에도 그대로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역사는 주체성이 없는 역사의 다름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명이 고유한 문명이 없었던 것으로 지도에서 표시하고 그것을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지도에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설명할 때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석기부터 설명하면서 우리 역사의 기준 자체를 또다시 객체를 중심으로 한 표현으로 일관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결국은 이 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참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문자도 사용하고 그리고 국가도 형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철기 시대 이후에. 그러면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위만이 서기 전 2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철기를 보급한 이후에 국가가 형성되려고 하다가 결국에 있어서는 망한 나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관점에서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 그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지도인 건데 이 지도가 일관에서 표현하고 있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석기 유적지, 그 다음에 신석기 유적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도에.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구석기 유적지, 신석기 유적지가 다 지금 현재 20세기에 형성된 영토 개념에 맞춰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적 공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앞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자, 역시 그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 최소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서기전 2333년에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사적 강역 공간 자체는 배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우리의 역사적 공간 자체를 계속 반도 내로 좁혀서 표현하고 인지시키고 주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반도사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도에서 전개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로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다음 시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남긴 도구를 가지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원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열린 관점에서 그리고 고고학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을 고고학적으로 또는 역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역시 고고학도 반도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지도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지도인데 자, 이 지도를 한번 제가 이제 오늘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역사 교과서 담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사실들과 그 관점을 이야기 그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봐왔지만 아직도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실내 지도입니다. 보시면 자 아까 분명히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반도 내에서만 전개된 역사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다 일관했었죠. 일관했었는데 지금은 반도를 벗어나서 부여와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에 지도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에 역사적 공간, 역사적 그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여와 고구려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래는 부여와 고구려가 없었다가 여기에 이쪽 반도 내에 있었다가 어느 시기에 이쪽으로 진출한 것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부여와 고구려는 원래부터 여기 이 영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여와 고구려가 우리 역사의 범주로 들어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이 공간이 우리의 역사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나온 부여와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부여와 고구려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여기서 보면 백제, 가야, 신라가 없죠. 그리고 이 지도의 설명 제목이 뭐냐면 여러 나라의 성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갖고 있는 간결한 뜻은 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일관된 설명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런데 부여와 고구려가 있고
그 고조선의 역사는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신라와 백제 가야가 아니라 나한과 진한 변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4세기에서 6세기에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가설, 그게 뭡니까?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임나 일본부설을 여기에 가설을 정설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4세기에서 6세기에 통일되어 있지도 않은 일본이 여기 한반도를 지배하려면 여기 백제와 가야, 신라가 국가로서 성장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나 일본부를 정설화하고 옛날에 지배했던 우리의 고토를 회복하자, 이것이 19세기 일본에서 나온 정한론이고, 지금 독도를 우리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일관된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국정화라고 하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여전히 감춰지고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그대로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을 둘러싸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역사 교과서에 수많은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고, 지금 현실을 지배하는 자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참여해서 이런 역사관들을 하루빨리 쇠퇴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또 일본에 의해서 망가진 우리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유구한 역사를 다시 찾으면서 우리 중심, 우리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든 역사가 아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서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역사, 그 서술된 역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보시면 위험한 역사 시간 이주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이거든요. 책 없으신 분들은 가시면서 책 좀 구입하셔서 집에 가서 보시고 또 옆에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 공유된 의식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님께서 좀 늦게 오셨는데요. 축사를 해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 집행이 이번에 됐는데요. 그 친일인명 사전 학교 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고요. 예산에서 그 친일인명 사전을 각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타자가님을 잘 안 보이죠. 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에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제부로 친일인명사전 우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539개 학교가 구입을 완료를 해서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취합한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는 계속 뭐 어떤 학교가 구입 안 했다, 10개가 안 했다, 뭐 또 자사고가 22개인가 안 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확실히 안 하겠다고 한 학교가 10개라고 그러고, 아마 이제 자사고는 눈치를 보면서 아마 이제 조중동에 좀 힘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안 해볼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자사고 비롯해서 한 20개에서 30개 학교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한 30, 40개 학교 정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생각보다는 이 정도 했으면 걱정보다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교장들을 다 부르려고 해서 출석을 시켜가지고 좀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니네들이 생각하는 애국이란 게 뭐고 매국이란 게 뭐냐? 그럼 매국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매국을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국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면 당신들 교장 자격이 없으면 오늘부터 교장직을 바로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교육청에서 하겠다라고. 이 작은 권력이지만 권력을 잡고 있으면 그 권력을 사정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랬을 때는 이제 어쨌든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대장이고 또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저 김문수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이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은 우리의 지시와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시를 거부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처럼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 예산 편성권에 정당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또 정당한 지시를 구매하라고 교육감 했는데 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구입하지 않는 것은 이건 처벌감입니다. 그래서 또 예, 당연히 뭐 발간 이런 뭐 더 간단해가지고도 이런 실파 매물로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라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고 아직도 그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버젓이 받아 먹으면서. 그게 교장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장이라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우리나라가 참 한심한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교장이 되도록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교육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일 정도 뉴스에 경기도도 저희들 아마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다 지금 친일명사 구입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종시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올해 가급적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교육위원장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고 아마 교육감들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아마 내일 정도 뉴스에 CBS 노컷 뉴스로 나갈 것 같고요. 네. 계속 방송 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요 싸움을 계속 조중동 뭐 공중파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왜 하냐고 계속 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현대는 보니까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소위 진보 언론들도 뭐 쓸 게 없으니까 못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의권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서 월요일 날 우리 서울시의 교육위원들이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면 친일 인명사전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4,389명이 지금 등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4,389명이 참여를 해갖고 1인당 친일파 한 명씩을 성경책, 불경, 필사한 거 있잖아요. 한 장 가슴에 되새기면서 쓰는 거. 그거를 필사를 해서 그걸 4,389명 거를 모아서 필사본 한 권을 친일 인명사전을 모은 운동을 이제 월요일 날 1시 30분에 서울시의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첫 저는 이완용을 쓰고 옆에 나는 같이 감옥 가면 안 되니까 부위원장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박정희를 쓰시오. 옆에는 김성수 쓰시고 그 옆에 의원님은 박문모를 쓰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써나가는 운동을 그 월요일 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1절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8.15 우리 광복절 날까지 한 권을 다
만든 그런 계획을 잡고 목표를 했어요. 특히 우리 혁신의 회원님들 빨리 우리 대표님한테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임명사전에 있는 사람 빨리 그 누구 쓰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접수를 쫙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 쓸게 쫙 4,389. 왜냐면 이제 중복이 가급적이면 안 되고 다 서로 박정희만 다 쓰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흩어져야 되니까 접수를 받아서 제 이제 서울시의회 제 홈페이지나 또 제 카스나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누가 뭐 누구 쓰기로 했다는 게 계속 4,389명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한번 그래서 8.15 때 필사본 한 권을 딱 만들면서 이 운동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특히 우리 혁신의 회원님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사달 대표님이랑 회원님들이 추운데도 요 앞에서 서명운동하고 있는 것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어쨌든 첫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이 학교 보내기 운동 서명운동 앞에서 추운 겨울에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너무 그 큰 자극을 받고 느껴서 왜 저거를 저렇게 하고 있나 국가가 예산 편성해서 한 방에 뿌리면 될 일을 왜 저렇게 하고 있나는지 그런 각성과 반성을 하면서 서울시부터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덕분에 혁신의 회원님들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활동 덕분에 또 제가 하게 되었고 다른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도 동참하게 돼서 실제로 그때 당시 야당 아니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반박을 못했어요. 친일 인명사전이 뭐가 잘못됐냐? 네가 펼쳐보고 토시 한 자가 잘못된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리고 속기록에 남길 테니 발언을 해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구매 안 하마. 문제가 없으면 구매해야지. 그랬더니 반대를 하나도 안 하고 만장일치로 실제 물론 이제 적극적 찬성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됐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이 일이 끝까지 할 때 끝까지 하시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누구나 다 알지만 꼭 실천해야 될 이 단어를 가지고 친일인명사전을 전 국민이 모든 학생이 다 펼쳐 읽을 때까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역사교육 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밖에서 손 시리고 발 시리고 이럴 때 안에서 따뜻한 커피도 주시고 예, 그 부모님들 과자도 굉장히 맛있는 과자 드시는데 한 가마니씩 퍼주시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역시내 300차 서명을 하게 된 지 300차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300차 여태까지 진행하는 동안은 아사달 대표님이나 강남수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좀 도와주는 형식이었었는데요. 여기 올해 모토가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께서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던 회원들께서 다 오셨으니까 지금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주체가 돼서 테이블 갔다가 서명 받고 또 갖다 놓고 이런 일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달력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름을 돌아가면서 전반기 후반기 한 권씩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비어있는 칸에는 또 추천을 해주셔서 옆에 사람들한테 나와서 서명을 받고 또 그 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포장소
쉬어 쉬어 바람
이상의 총회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인원을 지금 만족한 상황이고요. 저 아사달 대표님 나오셔서 네, 교회 선언해 주시고 또 진행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저 김순희 선생님께서 총회 준비위원장으로도 회의를 부차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난데없이 갑자기 그 사회자가 봉석이 되는 바람에 그 뜬금없이 또 사회까지 맡으시느라고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2부 예 2부 역사 교육 바로 서기 시민 네트워크 3차 정기총회의 2부 순서를 맡을 대표 아샤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진흥군과 랑군 두 분은 앞쪽에 테이블을 저기 예, 좀 꺼내주세요. 광화문에서 식탁제 대상 무효소송을 소개하다 오늘 차로 551차 중에 여기 590인데 551차로 정정을 주셨고요. 역사를 현실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계신 김동진님 축하드립니다. 역시는 실천상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땅의 부정대선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은 내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이에 혼신을 다하는 봉화산 김동직께 이 패를 드려 모든 이의 사표로 삼고자 합니다. 1916년 2월 27일 대표 아사달과 회원 모두 드림. 받으셔야 되는데 자리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대신 김동진님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동진님 또 한 번 받으세요. 내가 상을 두 개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세 개가 없는 분이거든요. 멋지십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보고 제가 여기 역시내 실천상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소녀상은 역사와 정의에 대한 순호한 우리 결의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소녀의 기억에서 평화의 세계 연대를 짓는 일은 실로 귀한 일이며 마땅히 우리 손으로 할 일입니다. 김석영 운성 작가 두 분께 굳센 박수와 입회를 드려 많은 이해 사표로 삼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대표 아사달과 회원 모두 드림. 아리로 아리로
금이 되고 그물에서 이긴 괴기가 되었네. 고향을 바라보니 구름만 덤덤하고 어둡정산 기가 맥혀지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이 뜬 마누라 만나 붙들은 머리여 고등이 해이 굴고 난다. 피처로까지 알려드린데 내가 너무 잘하고 사실 그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국악 방송 나오면 채널을 다 돌렸던 경험들 있으시죠? 네.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는 이게 더 좋아지는 거라. 네. 저는 그게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우리가 그 세월이 만들어준 DNA가 우리 가슴에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성영 시인의 이 적격가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진행 때문에 왔다 갔다 했지만 저도 차분히 앉아서 좀 감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너무 고맙습니다. 내란 사건에 의해서 저질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550일이지만 부정선거 박근혜가 심판되고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시작될 때까지는 시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그동안에 하루 4시간씩 하던 것을 광화문 광장에서 24시간 노숙농성 시작할 생각입니다. 네, 하루하루 부끄러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비참하고 비굴한 역사를 써나가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나라의 역사니까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한 발씩만 더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